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le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코모도 드래곤에 대해서 읽어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동물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자, 일단은 오늘의 스토리 읽어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omodo dragons are giant lizards. They are the heaviest lizards in the world. Komodo dragons like to eat meat. They eat deer and buffalo. They are good hunters. Komodo dragons have rough skin and long tails. They have sharp teeth and claws too. They look a bit scary. 네, 그렇죠. 무섭죠. 자,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이제 코모도 드래곤, 이렇게 영어로 Komodo drag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서 이제 큰 도마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 그 명칭은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부릅니다. Komodo dragons are giant lizards. 자, 우리가 lizard가 바로 도마뱀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도마뱀이다. 그래서 giant lizard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부를 때는 이 명칭이 코모도 왕 도마뱀 이렇게 부릅니다. They are the heaviest lizards in the world. 자, 크기도 크니까 당연히 weight, 무게도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도마뱀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거워요, 무게가 많이 나가요 라고 할 때 heav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할 때는요. the heaviest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과 중에서요. Komodo dragons like to eat meat. 자, 코모도 왕 도마뱀은요.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즉, carnivore, 육식 동물이겠죠. They eat deer and buffalo. 자, 그러면은 이 meat 중에서도 주로 어떤 동물을 잡아 먹을까요? 사슴, 그리고 버팔로와 같은 동물들을 먹는다고 해요. 제법 사이즈가 있는 동물들을 역시 giant lizards, giant lizard이기 때문에, 도마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네요. They are good hunters. 그리고 이 코모도 왕도마뱀은 굉장히 사냥을 잘한다고 합니다. Komodo dragons have rough skin and long tails. 그리고 이 도마뱀들은요, 아주 rough, 거친 피부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 그 거친, 부드럽고 얇은 게 아니라서 뭐가 이렇게 이빨이나 다른 공격이 와도 뚫기가 쉽지 않은 그런 스킨이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걸 rough ski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ong tails. 자,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모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they have sharp teeth and claws too. 자,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그리고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발톱 있잖아요. 휘어진 듯한 그러한 발톱은 영어로 claw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So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그렇죠. They look a bit scary. 좀 무섭게 생겼죠. 무서워 보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서워 보여요. 라고 해서 look scary.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 타임 볼까요? 그들은, 즉, Komodo dragons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도마뱀이랍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은 heav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제일 무거운 도마뱀들이다 라고 해서 heaviest lizards in the worl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